시내공원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준영님을 만나는군요. 아, 열심히 플로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석준님. 아, 장소가 굉장히 좋은데 저 10년 전에 여기에 와보고 다시 왔습니다. 재밌게 놀아보죠.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길 밟고 러닝 캘립을 할 거예요. 러닝 캘립.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에 홀드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서 잘못하다간 발목 삐기 딱 좋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발과 손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. 운이 좋으면 엄청 쉬운 캘립이 될 수 있어요. 딱 달라붙으니까. 진짜 쉬워요, 진짜. 와, 사람인가? 원하면 보조를 해드릴 수 있어요. 파이팅! 자, 손으로 캘리파할 지점을 찾고 있는. 네, 거기서 좋죠. 존! 어, 잠깐만. 아... 다시 한번 더. 예스! 예스! 와, 진짜 쉽다. 아, 엄청 쉽죠. 왠지 나도 해야 할 것 같은데. 진짜 이거 석준이 안 될 리가 없어, 이거. 진짜 그냥. 뭐 거리도 안 멀고 찰떡같이 달라붙었어요. 네, 찰떡처럼 딱 달라붙어져. 야, 이거 진짜 멘탈 해볼게요. 와, 진짜 이거. 아, 잠깐만. 아, 한번 쫄고 한번 쫄고. 아, 어, 그렇지. 아, 나 오케이. 나이스.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. 그러니까 굳이 잡을 필요. 정말 쉽습니다. 발만 붙어도. 역시 멘탈 싸움이네요. 압박감이 심하죠, 이거. 착지할 곳이 경사져 가지고.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오늘 운동 어땠어요? 오늘요? 아, 다친 데가 많아 가지고 조금씩 다 아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. 아하. 승원 씨가 또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사실 우중충하고 아,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봄이 다가오는 만큼 꾸준히 연습을 해서 실력을 더 쌓아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